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려도 컴퓨터의 려독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7일이고요. 한 달 전이죠. 5월 8일 날 제가 AMD 50주년 이벤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2700X 골드 에디션 추첨하는 날이에요. 사실 제가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2700X 골드 에디션 요거를 라이브로 하지 않고 그냥 저희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여드리면 2019년 6월 7일 오후 12시 30분 핸드폰이랑 컴퓨터랑 시간 똑같죠. 이렇게 해서 주작 의심 없이 하려고 이렇게 지금 찍고 있고요. 일단은 영상은 이렇게 불러왔어요. 댓글들은 불러왔고 총 77개의 댓글이 달려 있고요. 녹화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불러온 건 이제 완료가 됐고 여기에 이제 상품을 2700X 골드 에디션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단화가 들어가면 40만원 약간 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골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이 50주년 AMD 50주년 영상을 개인의 SNS라든지 블로그에 이렇게 공유해 주신 분들, 그리고 그 공유한 링크를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연락받으실 본인의 메일 주소까지 다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하나라도 안 지켜진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첨이 되셔도 당첨해서 제외됩니다. 재추첨을 할 거예요. 일단은 바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2700X 골드 에디션 총 77개의 댓글 추첨 대상 코멘트는 왜 64개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시작하죠. 누가 될까요? 40만원 상당의 PYK 키미님 구독하셨고 좋아요 하셨고 근데 여기 남겨주셨네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공유를 해주셨는지. I like this. This is cute. 이분은 굉장히 좀 잘 써주셨다. 이분은 굉장히 잘 써주셨네요. 이분한테는 제가 2700X 요 골드 에디션과 함께 다른 상품을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뭐 AMD 마우스 패드라든지 쿠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까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나중에 이제 또 이런 제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때 그냥 이제 영상 링크만 딸랑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설명들을 좀 해주시면 추가적인 그런 제 개인적으로 보답해드리는 그런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한 2주 안쪽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려도 컴퓨터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800명을 넘어섰는데요. 이제 5,000명 달성 이벤트라고 해서 5,000명까지 빠르게 달성을, 저도 5,000명 빠르게 달성을 하고 싶고요. 5,000명 빠르게 달성을 해주시면 이제 그 5,000명 달성 이벤트로다가 PC 총 3대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해서 총 4대 3대는 AMD랑 기가바이트 쪽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신 부품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PC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PC로 해서 총 3대를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요 영상 하단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좀 적어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만간 이벤트 관련된 좀 자세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꿈에서 본 내용들을 3세대 젠2 관련된 꿈에서 본 내용들을 기존에 이제 좀 얘기를 해 드렸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어저께 꿈에 나타난 그런 내용인데 이 3,600원짜리에 사용되는 마우스 패드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뭐 450원짜리 마우스 패드
뭐 이런 애들을 잘 돌아간다고 그런 내용을 꿈에서 얼핏 들었어요 제가. 그다음에 320원짜리 마우스 패드도 이 3600원짜리 마우스를 올렸을 때 뭐 그냥저냥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렴풋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70원짜리 겁나 큰 마우스 패드가 있거든요. 그 570원짜리 마우스 패드가 나오면 그것도 하나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570원짜리 마우스 패드에서 쓸 때랑 450원짜리 마우스 패드에서 쓸 때랑 아주 크게 뭐 유의미한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제 기존의 꿈 얘기들을 해드렸더니 너무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 확실한 제 꿈에서 확실한 내용은 9600원짜리 마우스랑 그 다음에 8700원짜리 마우스랑 얘네들보다 3600원짜리 마우스가 조금 더 좋다, 제가 느끼기에 총이 더 잘 맞는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언급은 이제 하지 않을 거예요. 한 달 후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잖아요. 한 달 후면 딱 정확하게 한 달 남았네요. 7월 7일 디데이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